봐. 못됐으면 좋겠어. 좀 착해졌어. 기다려왔어 그댈 만나길. 지난번 그 무도 회 기다려왔어 그댈 만나기. 조금씩 다 다른 건 아닌데. 지난번 그 무도 회 박강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동안 가졌던 캐릭터가 올곧고 되게 정직하고 바른 느낌이 사람 있어서 사람 자체가 되게 착한 이미지라. 네.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죠. 나타샤와 아나톨의 첫 만남이고요. 두 캐릭터 오페라를 보러 갔는데 정은지 씨 역할인 나타샤가 이제 마음을 빼앗기는 역할이고 좀 더 섹시하게, 느끼하게. 기다려왔어 그댈 만나길. 눈이 착해. 지난번 그 무도회 후 그댈 본뒤 기억 속에 새겨진 설레임. 설레임. 양치승 관장 같은 거. 약간 느끼함으로 갔네요. 네. 꿈이 먹고 편해 거친 먹고 가담해 근데 유쾌해 전혀 화하지 않네. 달콤한 이 향기 내 미술 숨길 수 없어. 달콤한 이 향기 내 미술 숨길 수 없어. 그 얼굴 표정 그댄 눈을 바라봐 그댄 눈을 바라봐 그 눈 보고 있으면 난 무서워. 잘한다 언니. 너무 겁이 나 내 뒤에 와서 내 목에 키스를. 수술 안 했어? 괜찮아 나타샤 날 봐. 강현아. 강현아. 어머. 또 호출이에요. 하다가 눈치를 되게 봐요. 감독님 표정이나 이런 걸. 감독님이 약간 표정이 안 좋으시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? 잘못했나? 그런 게 있어요. 그 항상 귀를 열고 항상 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.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게 뭐냐면 처음 만났잖아. 처음 만났고 그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. 음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해지는 거 있으면 그게 그냥 너무 느슨해져 버리거든. 어떤 부분에 툭툭 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. 넌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. 너 되게 멋있어 강현아. 되게 섹시해. 열라 섹시해. 너 되게 멋있어 강현아. 되게 섹시해. 저 뭐 주입식이야? 열라 섹시해. 너의 섹시하다는 생각을 보여줘. 저희 앙상블 등장부터 할 거고 같이 왈츠하는 부분. 강현, 그리고 그녀를 기다려 여기 사인 주고 있는 거 알죠? 네, 그것도 캐치 대놓고 보진 않더라도 보세요. 네, 앙상블 우리 춤추는 분들 더 우아하게 세련되게. 두 스텝 날카롭게. 둘, 두 스텝 날카롭게. 둘, 두 스텝 날카롭게. 둘, 그녀를 기다려. 그녀를 기다려. 초대를 받고 나타샤가 아나톨이 여는 파티에 온 거죠. 그대 마음을 확인을 합니다. 너무 왔구나. 네, 너무 왔습니다. 사랑스런 소녀여, 문 활짝 열어줘. 정말 잘하세요, 박강현 씨나 정은지 씨나. 네. 저게 동작까지 다 하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, 아시다시피. 포지션 정확하게. 어렵다, 어려워.
신경도 쓸 수 안 해야 되는 거야. 또 나오는데. 아, 아니, 무슨 지금 괜찮으세요? 저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. 아, 이건 괜찮아요. 네. 어느 순간 흠뻑 빠져버리신 것 같은데. 이렇게 하는 거, 이런 거 괜찮아요. 근데 저렇게 자주 하다 보면 정들겠다. 진짜. 저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. 몇 개월씩 네. 하지 않아요? 그쵸. 실수했다. 은지야, 우리 타이밍 보자. 너가 원하는 거 여기라고 얘기해. 너가 원하는 거 여기라고 얘기해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들어가겠습니다. 네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네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키스하고 난 다음에 바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 노래를 하고 싶은 타이밍이 언제쯤인가를 서로 지금 점검을 해본 거예요. 실전이다. 실전. 안 들어온다. 나의 익숙함이 무사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러면 무사히 맞춰야 된다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올라가죠.